무조건 반갑고 좋습니다. 여기만 오면 그냥 여기 가슴이 확 불태지는 거예요. 그냥. 왜 그럴까요? 바로 늘 만나는 우리 선생님들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 여기에 그 아주 가슴이 확 열립니다. 오늘은 그 사랑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여기 오면은 꼭 그 이 노래를 불러요. 왕자 호동. 비에 젖은 삼척장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자명고 사랑. 이 노래를 하는데 이 자명고에 대한 호동에 대한 얘기, 유래를 조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역사적으로 이렇게 고선 올라와가지고 고구려 3대 신무왕이래요. 신무왕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의 작은 부인의 아들이 바로 호동왕제예요. 근데 아주 잘생기고 미남이에요. 호남이 아주. 그래서 하루는 이 호동왕제가 사냥을 나갔어요. 사냥을 나갔는데 거기를 가보니까 그 낙릉이라는 그런 그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낙랑공주, 모란공주가 거기를 또 산책을 나온 거예요. 그 체리라는 낭낭의 체리라고 하는 사람의 딸, 낭낭. 아주 예쁘고 기가 막히거든. 거기서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 사랑을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낭낭이라는 나라, 그 당시에는 진번, 인둔, 낭낭, 뭐 이렇게 그 전국시대였어요, 우리가. 고려 그 처음에 건국 당시에는. 그런데 이제, 이 고구려가 어떻게 하면은 이 당나라 군사라든가 모든 것을 내쫓고 통일을 하려고 했을 때 그 무렵이 전국시대니까. 그래서 낭랑공주를 꼬셔가지고 자명고를 찍게 만들어요. 이 자명고라는 축은 뭐냐면은 애국 군대가 침범을 하게 되면은 그 북이 많이요. 그래가지고 사전에 나가서 그 군대를 퇴치를 해가지고 전쟁에 이기고 이기는 이러한 자명고 미리 알려주기 때문에. 근데 고구려에서 낭랑을 어떻게 이걸 그, 어? 좀 집어먹어야 되겠는데 우리 말로. 네, 어서 오세요. 방법이 없어 이 그 자명고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 낭랑공주를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낭랑공주를 해유를 해가지고 그 자명고를 찍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고구려에서 쳐들어가가지고 그 낭랑이라는 나라를 정복을 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낭랑공주의 아버지 체리라고 하는 사람은 예의 몹쓸 놈, 어? 우리 딸년 하면서 단칼에 그냥 죽여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했으니까 딸이 그냥.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낭랑이라, 그 호동왕자라는 사람이 크게 사랑을 해. 이 낭랑공주를. 그런데 죽었어. 그래서 이 나라, 충성이냐, 아니면은 사랑이냐, 두 갈래 쌍갈래 길이라는 노래가 그 호동왕자에 나오는데, 결국은 이 호동왕자가 그 낭랑공주를 상상하면서 자결을 해요. 그래서 그 낭랑공주의 그 자명고 사랑이라는 것 이렇게 해서 끝나는 이러한 그 설화에 지나지 않는 이런 얘기입니다만은 아주 그 실감에 맥힌 이런 영화도 있었죠. 이렇게 재미있는 얘기가 펼쳐지면서 그 호동왕자의 노래도 이렇게 재미가 있어요. 네, 그거 얘기는 그렇게 하고 우리 사랑이라는 이 정말 얼마나 사랑이라는 것이 중요하냐. 사랑의 반대는 뭐죠? 사랑의 반대. 미움? 이것을 설명을 하려면은, 원수? 예. 바로, 우리 최대의, 우리 역사상 조선에서 가장 그 폭군, 악군, 누구죠? 왕래. 아주 정말 그, 예? 폭군으로 이름난 연자가 들어갑니다. 연자. 예? 연자 들어갑니다. 연자 예. 조선의 10대 왕 융이라고 하는
왕이 바로 연산군입니다. 연산군이 왜 이렇게 폭군이 됐느냐? 또 조선의 22대 이산이라는 이런 왕, 바로 정조대왕.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효자왕이 됐느냐? 이걸 아주 간추려서 얘기를 좀 할게요. 연산군은 아주 어렸을 때 자기 엄마 그 윤대비, 네, 와무와마가 낳고서 바로 이 엄마가 상당히 그 시기심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버지 그 성종 얼굴을, 자기 남편 얼굴을 그냥 헐시기도 해. 그냥 외부의 그 후궁들하고 만나기만 만나면 그냥 야단이 난 거예요. 그래서 사형을 내려가지고 결국은 그 연산군의 어머니가 죽게 됩니다. 어렸을 때. 100일도 안 됐는데. 그래서 연산군 융은 그 후궁들 밑에서 이렇게 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후궁이 바로 우리 엄마인 줄 아는 거예요. 이 융은. 그런데다가 아버지 성종은 굉장히 엄하지. 거기다가 할머니 하면은 얼마나 좋아요, 할머니. 눈물이 날 정도 할머니 하면 이렇게 좋은 할머니마저 이 연산군 융을 그렇게 싫어해. 너는 왕이 될 수가 없어. 비록 핏줄은 하나지만 왕이 될 수 없어. 이렇게 미워하는 거야. 이 연산군이 자라고 자라서 핏줄이 없기 때문에 그 10대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이 성종이 죽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유언을 했어요. 100년 동안 절대로 자기 아내 윤비가 사약을 먹고 죽었다는 사실을 절대 알아 유포해서는 안 된다. 신하들한테 그냥 원포를 내리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왕이 되면서 연산군이 차분차분 어머니가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걸 파고 들어가지고 자기 어머니가 죽었다는 사약을 먹고 죽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사약을 먹고 죽을 때 뭐라고 유언을 했느냐면 융, 내가 왕이 되면 내 원수를 좀 갚아다오. 그때 사약을 먹고 죽으면서 피를 흘린 족삼을 그걸 친정엄마가 보관하고 있다가 왕이 된 자기 예손자한테 그걸 갖다 주는 거예요. 이때부터 폭군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기 싫어하는 할머니가 오는데 그냥 머리를 받아가지고 한 달 만에 할머니도 죽고 그때부터 폭군이 돼가지고 세상에 그냥 뭐 집현전이라고 그 세종대왕이 한글을 연구하던 거기를 그 흥청망청 그 전국에 있는 미녀들은 다 오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노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나라 정치는 뒤로 하고 놀다가 10년 만에 그 신하들한테 몰려나가 거리에 나가서 백성들한테 맞아주는 이런 기운을 끝내게 되는 이 융. 이런 왕이 있는 거 하면은 정조대왕. 정조대왕은 이 연산군보다도 더 끔찍한 광경을 본 사람이에요.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가 영조, 자기 아버지 영조가 사도세자 자기 아들을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왜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영조가 52년 동안 왕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아들은 32살 때까지 이 뭐 그냥 신하나 마찬가지로 돼 있으니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 아버지 영조대왕이 이 아들을 기저 안에다 가둬놓고서 폭염 쏟아지는 그 여름날 그냥 묻지를 해가면서 굶어죽이는 거예요. 이 정조 11살 때 아버마 할바마마 우리 아빠 좀 살려주세요 두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영조는 그냥 그대로 붙이고 결국은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가 죽는 것을 정조는 두 눈으로 봤습니다. 이렇게 끔찍한 뭐를 보고서도 정조는 효자왕이 된 이유 바로 그것은
혜경궁 정조의 어머니 혜경궁의 사랑. 얘야 절대로 할아버지를 미워서는 안 된다. 신하들을 미워서는 안 된다. 네가 살 길은 바로 사랑이다. 끝나는 거야. 정조도 자기 아들 사도세자를 미워했지만은 이 손자 이산 정조만큼은 크게 기뻐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귀여워하고 어머니가 그렇게 귀여워하고 말리니까 여기서 사랑을 느낀 정조는 바로 사랑을 베풀게 되는 거죠. 근대 보기 힘든 세종대왕이 청군이라고 하지만은 이 효자대왕 정조대왕 자기 어머니 그 부까지 지어가지고 이 수삭 저 수원 있죠? 여기에다 품까지 세워가지고 거기서 한갑잔치를 하는 등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 묘소 갔다가 옮겨서 거기 던지고 또 절도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우리 어머니한테 그 효를 필 수 있는 절도 하나 지어줬어요. 이렇게 사랑이라는 것은 폭군이냐 아니면 송군이냐 이러한 그 사람을 만드는 이러한 그 사람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대상 느끼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 여러분들, 우리 자식들한테, 우리 이웃한테, 우리 바로 우리 같은 우리 연구소 우리 선생님들끼리도 서로 사랑을 베풀어 우리 한 분 세계에서 가장 멋진 청주에서 멋진 우리 연구소를 만들어 가는데 여러 선생님들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